둘, 셋, 야! 아, 학교에 또 늦겠네. 아이, 정말. 리아야, 빨리 건너서 학교 가. 늦겠다. 엄마, 알겠어요. 빨리 갈게요. 어? 아직 빨간불이었잖아. 어이, 뭐시야? 어이, 꼬마야, 괜찮아? 정신 좀 차려와, 꼬마야! 야! 야! 이거, 이거, 쿠쿨쿠쿨 롱핑뽕, 쿠쿨쿠쿨 롱핑뽕. 잉어맨 뚜브 재밌네. 아유, 뭐 그렇단 말이지. 아, 여기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역시 잉어맨 유튜브야. 완전 재밌다니까. 뭐야? 사람들이 건너가네. 에이, 나도 건너야겠다. 에이, 재밌다. 뭐? 저거 뭐해 저래? 아직 빨간 불이야. 아이고, 어떡해? 저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자기야, 오늘 늦었지? 아, 진짜 미안해. 자기는 맨날 이런 식이야. 맨날 데이트 시간도 늦고. 이게 몇 번째야 이게. 미안해. 아, 진짜. 알았어. 어? 자기야, 왜 그래? 일로 와. 아이, 조심해 이씨. 어? 너 왜 그래?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어? 왜 막 건너고 그래?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뭐야, 자기가 건너라며. 어? 내가? 아깝다. 친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하, 지금쯤 그녀는 뭐하고 있을까? 요즘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 오늘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먹자고 해야겠다. 전화를 걸어볼까? 여보세요? 저기 지금 뭐해?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와서 저녁 먹지 않을래? 정말? 아, 그럼 준비하고 바로 갈게. 응.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해. 네. 안녕. 와, 너 오늘 엄청 예쁘다. 아이, 갑자기 부끄럽게 왜 그래?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귀엽고 예뻐. 맞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니까 말이야. 그녀와 저는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을 먹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원래 이슬만큼만 먹어서. 이만큼만 먹어도 배부르네. 정말 맛있다. 정말 잘 먹었어. 근데 말이야, 내가 오늘 너를 잠깐만. 부른 이유는 잠깐만. 미안. 나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 들어도 되겠지? 응. 다녀와. 알았어.
아,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내가 소변을 보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는데 가장자리에 바퀴벌레가 있었어. 벌레 너무 싫어. 아이,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다니. 아, 역시 넌 귀엽다니까. 아이, 내가 잡아줄게. 어딨어? 잠깐만. 뭐라고? 으흥. 자, 어디 보자. 아, 8층에서 택배를 시켰구만. 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빛이야, 벤치야,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됐어.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아! 이상한 사람이네. 자, 이상한 할아버지였어. 아휴, 빨리 8층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만. 자, 어디 보자. 8층이 잠깐만. 뭐야? 이게 왜 없지? 어? 뭐야? 이게 왜 없어? 어? 자, 얘들아. 내가 술래다. 그래. 꼭꼭 숨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숨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애들아, 이제 됐어. 아니. 알았어. 10초만 딱 센다. 5, 4, 3. 애들아, 이제 됐지? 아니. 애들아. 이제 됐어? 이제 찾는다. 정말 다 숨었네. 애들아, 이제 찾을 거야. 어디 숨은 거야? 여기 숨었나? 애들아, 여기 있지? 여기도 없네. 애들이 어디 갔지? 얘들아. 아니, 정말 잘 숨었네. 여기 숨었나? 아니, 뭐야. 이거, 나 빼놓고 다 집에 간 거 아니야? 에이씨. 나도 그냥 집에 돌아가야겠다. 애들은 정말 너무해. 찾았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으로 좋아요 4,000개를 달성하면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5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들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건너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 무언가에 홀리듯 목소리를 듣고 건너게 되죠.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죽은 귀신이 외로운 나머지 친구를 만들고 싶어 목소리를 바꾸어 아이들에게 빨간불에 건너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래서 들어갔지만
남자는 한 번 더 크게 놀라고 말았죠. 그 이유는 여자의 한 말에 집중해서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변기컵을 올렸는데 가장자리에 바퀴벌레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여자는 소변을 볼 때 변기컵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자는 남자였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택배 아저씨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어떤 초췌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뛰쳐나오고 자신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죠.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엔 버튼이 없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밖에선 열어줄 때까진 영원히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꼬마아이와 친구들은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지만 좀처럼 발견되지 않아 모두 집에 돌아간 줄 알고 자신도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후 친구들을 찾게 되었죠. 발견한 곳은 놀이터 땅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숨바꼭질을 하는 도중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 살해를 당한 후 놀이터 땅속에 묻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5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은 좋아요 5,000개가 넘을 시 더 소름 끼치고 더 무서운 이야기 6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